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혹시 천사신가요? 아우 또 왜 그럴까?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나 썰 풀 거 하나 있어. 근데 좀 화가 나는 썰이니까 문을 닫고서 썰 풀어. 아니 봐봐, 천안 쪽에서 나 모임 나가는 거 있다고 했잖아.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나가고 있잖아. 그거를 이제 안 나간 사이에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생겼더라고. 동갑이 남자애가 두 명인가가 생겼더라고.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어. 이제 1차든 2차든 난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1차 2차를 이렇게 거쳤으니까 더하게 취한 거야 2차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안 취한 앞에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취해갖고 여기 와서 이 안대? 그러고서 이러고 보는 거야. 내가 이러고 팔짱 끼고서 근데 그게 그럴라고 그렇다기보다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가 이러고 보다가 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야? 뭔 말을 하려고 하려고 보니까 너? 야 너? 삼두 개쩐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오늘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본 사이야? 우리 둘이? 심지어 야 걔가 막 운동을 굉장히 막 많이 한 몸인가 그러면 야 칭찬이구나 하고 알아듣겠는데 그런 친구가 아니야! 몸이 굉장히 멸치셔! 그러니까 진짜 커 보였던 거야 본인이 보기에! 내가 이게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진짜 삼두가 커 보였나봐! 개취해가지고 야! 너 삼두 개쩐다! 어 갑자기 아야!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내가 뭐라고 해! 황당한데 씨발 내가 먹었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나가서 나도 이제 유튜버니까 나도 와 썰풀 거리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고 나도 생각을 못했네 진짜로. 근데 내가 뭐 무슨 각인 줄 알아? 진짜 머릿속으로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와 진짜 기분은 진짜 별론데 진짜 이거 우리 애들 갔다가 얘기해주면 정말 좋아하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했어 진짜로. 만감이 교차가 하는데 이걸 화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진짜. 아 보통 여자였으면 기분이 나쁜 게 맞거든? 아 근데 뭔가 나는 뭔가 고마운 것 같기도 하면서 아 근데 이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친구가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절대 육덕 취향이 아닌 게 이 정도 붙은 옷을 입고서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 대흉분을 본 게 아니라 삼두를 봤다? 그 친구는 그러면 무조건 슬렌더 취향인 게 맞다. 와 그 취한 와중에 대흉분 칭찬이 아니라 삼두 칭찬을 했다? 그 친구는 절대로 받았으면 첫마디가 네 삼두근 내 말이! 아 정말 어이없는 친구야. 취중 삼두 줄인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길래 짚어줬어. 너 기억이 안 나? 나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씨, 너 삼두 줄인다! 라고 했어, 너! 그러면서 그 취해서 한 말은 내가 아니었음. 입장에서 미안. 내가 뭐라 그래, 거기서 내가 뭐? 남성분들도 네 삼두절 듣기 어렵지 않냐? 아니 걔도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걸 제끼고 여길 보지? 본인은 이걸 알고 얼마나 이불킥을 날릴까?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이게 일반인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걸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나에게 그 말을 한 게 걔 레전드. 아니 근데 나는 밖에 나가잖아? 이제 오랜만에 만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요즘 힘들어? 어, 요즘 살 빠졌어? 어, 요즘 다이어트해? 아니 뭐 요즘 행복해? 잘 지내나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제일 많이 듣는 말 요즘 운동해? 벌크업해? 맞는 말인데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근데 다이어트긴 한데 왜 항상 펌핑으로 가는 거야? 왜 펌핑이 되는 거야? 요즘은 더더욱이 나도 이제 그 펌핑 되는 게 싫어가지고 유산소를 오래 타지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해요. 누가 보면 보디빌더 준비하는 게 이게 딱 그니까 팔짱 안 낄래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못 거는지 알아버렸어. 진짜 싸우면 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표정하고 내가 팔짱 끼고 있으면 무섭지? 아니 근데 어머 허리는 빠졌어요. 죄송한데 그 왜 벌크업이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요. 왜일까요? 진짜 모르겠네요. 따라봐. 하나서 안 되겠네.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 힘들어. 살이 빠진 게 맞거든요. 근데 벌크업이 왜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왜 여기가 커진 건지. 아무도 지겠어.
아니 근데 그 허리도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빼는 중이긴 한데 한번 빼보니까 알겠는데 보시면은 이걸 최대한 이게 넣잖아요? 여기는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건 뼈예요. 여기부터는 그냥 뼈예요. 그러면 뭐다? 여기 뼈예요. 여기도 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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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데 갈비뼈 어디까지인겨? 아니 다른 방송은 춤추고 막어 이쁨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 지금 갈비뼈가 어디까지인지 측정하는 방송 어? 이두가 얼마나 지금 굉장한지 보는 방 이딴 거 하고 있네 그냥 어? 망했네. 나도 근데 아까 누가 볶음 보고 싶다 그랬잖아. 나도 볶음 보고 싶어. 볶음 말고 볶음밥은 어때요? 볶음 언제 나오는데? 지금 팟 평생을 지금 발굴 중인데 대체 언제 나오세요 대체? 애완배야 힘을 내. 아이씨. 고민이야. 비키니를 입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비키니를 산다면 이제 샀으니까 이미 돈을 썼으니까 반드시 입어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과연 운동을 할까? 열심히 살을 뺄까? 그걸 내가 작년에도 반복을 했어. 그러면 나는 답을 알고 있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아 근데 나는 근데 비키니 입을 정도까지 빼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랄까 남봉 오빠가 그 디자인은 비키니로 쳐줄 수 없다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니까 이제 그 하이웨스트는 안 쳐준대. 그러면 로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털을 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플 것 같아. 털 미는 것도 유튜브가 아 싫어 너무 아플 것 같아. 다 끝내고 나면 내가 잡고 있던 인형이 더 아프면은 아팠단 얘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하체 이제 갈라지는 것만 보고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체보다 상체가 커요. 그래서 상체가 더 커지면 안 되거든. 걱정할 만큼 몸이 크냐고요? 내가 무슨 포즈를 잡을까? 요캠 포즈? 대체 요캠 포즈가 뭐지? 하트? 잠깐만 있어봐. 아름다워 나고 있고 감사하게 그냥 앉아있어. 아! 이거구나! 골랐어 이 자식들아 포기해. 벽에 붙어서 서보라고? 그럼 벽을 쓸어? 벽을 쓸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엉덩이를 받쳐. 엉덩이를 강조하면서 옆을 보여주는 거야. 엉덩이를 강조하면서 옆을 보여줘. 맞잖아! 그냥 보디빌딩 대회 출전하자.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역.